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경 디자인 스쿨의 이성경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인들을 UX, UI 디자이너로 이제 취업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타로도 배워가지고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펀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1일에 오픈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 표기대로 말하면 이제 사용자 경험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사용자가 고객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고객이 보는 화면을 저희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보통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용자들이 뭐 행동 패턴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이제 개선하는 일을 하는데 보통은 사용자들마다 다 감정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이제 들어오는 루트들도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서 아, 이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개선하고 자주 막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잘한다는 거는, 저는 근데, 되게 디테일에 좀 민감했던 사람이라서, 그냥 디자인만 잘하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야가 좁았었죠. 근데 제가 진짜로 막 홍길동이거든요. 2년밖에 못 다녀요, 회사를. 그리고 옮겨요. 한 사이클을 경험하고 이거를 지속해서 반복하는 경험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나와요. 저는 이거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포기가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디테일만 신경 쓰면은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뭐, 저 개발자가 왜 저런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이해를 못할 때도 많고, 그리고 기획자의 그 기획을 또 무시할 때도 많아요. 그걸 떠나서, 그냥 좀 디테일에 꽂혀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크게,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자인을 막 엄청 잘한다의 개념을 떠나서, 저는 그게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되게 이 파트에서는 적나라하게 썼거든요.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썼는데, 그때 당시 저도 진짜 학원을 다니면서 실망만 했었고, 온라인 강연, 를 듣다 보면은, 아, 돈만 버렸거든요. 근데 강사의 입장이 돼보고,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그 커리큘럼이 생각보다 훌륭하다는 점에서 놀랐던 거죠. 생각보다.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커리큘럼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그 데이터들의 실패와 성공이 모아져 있는 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어찌 보면은 디테일하진 않지만은 되게 평균치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 거기까지 완수하기까지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끝까지 처리하는 것조차도 생각보다 그 평균치를 도달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거의 10명 중에서 이제 뭐 다섯 명, 네 명이 그 수강 완수에 성공하니까 끝까지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자각을 못해요. 나의 문제로 끝까지 못 듣는 게 자각을 못해서 학원이 문제다, 강의가 온라인 강의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좀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학원이나 온라인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책에서 했었는데, 그 삼성에 가려면 삼성에 타겟팅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삼성은 가고 싶지만 문어다리를 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취업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강사들이나 그 학원가, 그리고 온라인가에서 그거 모르진 않은데, 그래도 이 평균치를 못하니까 그 딥한 것까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설 교육은 정말 필수예요. 왜냐면은 사설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그냥 떨어지는 게 기본치예요. 왜냐면은 몰라요. 이 시스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알려주는 게 사설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사실상 이제 멘토로 통해서 성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학원이나 온라인 그 강의에서 만약에 팽당하신 경험이 있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좀 경솔한 학생의 가능성, 수강생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진짜, 포트폴리오가 진짜 평가하는 시간이 10분도 채안 돼요, 사실상. 그만큼 거의 10초 만에 포트폴리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그렇기 때문에 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뽑을 만한 인재가 없다고 제가 이제 그 책에 좀 적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역량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갖고 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거를 계속 깨고 깨서 이거를 보려고 여러분들한테 한 수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결국엔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면은 이거 저 혼자 했어요. 기여도 100%. 나 혼자 만들었어요. 전 디자인 엄청 잘해요.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누구한테 도움받았다는 것 자체가 쪽팔리거든요. 그리고 내 능력치가 깎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그냥 너 혼자 일하지. 왜 같이 일하려고 왜 회사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숨긴다는 게 제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선생님, 저 여기 나왔다는 거 비밀로 해주세요. 거기 또 노출해서 좀 홍보하시는 거 조금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단어 자체가 가치한 성과물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인재상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 점을 보려 갔는데 그 성향이 그냥 드러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같이 일하면 안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걸러낸 거죠. 그래서 취업이 어려운 이유가 본인의 성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사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 다 여러분들이 사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누구한테 배워요? 사수들이 보는 거 대로 하겠죠? 그 기분 느끼게 해보면, 저 후임은 당연히 내가 가르쳐 주면은 변거망동하게 당연히 행동하겠다 하면은 가르쳐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팀이 무너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원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근데 뽑을 인재가 없어요. 왜냐면 솔직히 작은 기업도 사람 한명 잘못 들어오면 망하거든요. 큰 기업은 왜 그렇게 채용 전문가들 쫙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막좀돈더 쓰시는 이제 기업들 보면 막 사주라든지 뭐 MBTI라든지 이런 것들 마케팅 태워가지고 돈 써가면서 인재를 구별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동거하면서 이 사람의 그 성향을 본대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파악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껏 뽑아놨는데 채용해서 마케팅을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막
막 1억 5천씩 막 태웠는데 얘가 힘들다고 2일 안에 나가. 그러면은 손해잖아. 리스크잖아. 그것도.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뽑을 인재가 없다는 거는 얘가 당연히 오래 다녀줄 수 있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 성향인 사람들이 티를, 그러니까 오래 다닐 것 같이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데이터가 이미 있잖아. 아, 이런 사람은 금방 나갈 사람. 이런 사람은 금방 안 나갈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말은 나 오래 다닐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갈 사람이라는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그 사람들은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되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되게 잘 봐요. 초봉 기준에서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UX, UI 디자이너가 3천 후반대에서 4천 중반, 중후반까지 가고 이제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3천대.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나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천대. 안 좋으면은 이제 아예 그냥 낙후된 이제 막뭐 두세 명 정도 있으면은 뭐 월급이 100대 정도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제가 어찌됐건 되게 중간급에 엄청나게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그렇다고 안 좋은 대학이야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 자체는 중간급 인력을 배출해내는 그 대학교였어요. 그러면은 중간 레벨의 그 회사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직무를 가질수록 연봉이 높아요. 네,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첫 학생이 고졸이었거든요. 고졸이었고, 디자인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애도 좋은 기업이나 좋은 회사에 갈 거라고 기대를 아예 안 했던 그 학생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첫 학생이다 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잖아요. 아, 얘가 맞지만 나는 얘를 5, 6년 차짜리의 디자이너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난 얘를 무조건 저 대기업에 무조건 보낼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저의 그 복사본을 만든 거예요. 이거 하면은 따라하고 배우고 만들어 와 하면은 토시도 안 틀리고 이렇게 그 엄청나게 잘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배웠던 그 디자인 실력보다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냈더니 말도 안 되게 막 대기업에서도 이제 면접 연락이 오고 그리고 좀 이름 있는 중견 기업이나 NCN에서도 막 오고 그랬거든요. 사전과제도 같이 이제 좀 자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조금 좋은 에이전시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초봉보다 두배 높았어요. 그리고 걔는 또 다른 시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소비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단축이 됐잖아요. 첫 취업이 중요한 이유가 가장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첫 취업이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우리가 회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차피 내가 만약에 UX, UI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어. 그럼 나는 UX, UI와 관련된 회사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연예인을 만약에 했어. 그러면은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이 최고치의 이제 레버리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가냐 안 가냐는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이제 꿈이고 이제 목표고 할 건. 그러려고 우리가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그리고 첫 취업이 일단 좋으면은 많은 시간이 단축되니까 후회 없이 일하는 방법도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이제 하다 보면서 좀 억울해지는 상황, 그리고 막
내가 왜 이걸 해야지? 왜 제가 왜 저걸 시키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겪으면서 분노했다가 이해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그 기간들이 되게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취업이 중요한 이유는 개고생, 헛수고를 안 해주니까, 좀 덜 해주니까. 그래서 그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네이밍 파워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큰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 하면은 굉장히 그냥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겨요. 그 네이밍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 좋은 회사는 내가 직급이 작아도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너 해볼래? 근데 이제 되게 안 좋은 회사들이 나에게 기회가 안 주어지고 내 인정가치가 나는 이만치로 생각하는데 더 후려쳐가지고 가스라이팅 엄청 해가지고 낮게 평가하는 그런 회사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회사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치가 여기에서 와, 너 일 되게 잘한다 이거 해봐, 와 보너스도 주고 뭐 성과도 인정해주고 하는 회사가 저는 일하면서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성과가 다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좋은 기회들을 빨리 얻게 되고 새로운 시야가 생기니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도 수많은 이제 학생들이랑 테스트하면서 만든 코스긴 한데요. 너무 선생님 저 어디 가야 돼요? 제가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 그 너 카카오 갈래? 너 넥슨 한번 지원해 볼래? 얘는 게임 관심 없고 카카오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회사 탐방을 좀 해보자. 그래서 회사를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애들들도 제가 온라인 강의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 이제 회사들을 보고 또 내려오고 막 이런 수고스러운 것들도 뭐 2주,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니 만들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다고 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생겼다 이런 말을 되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회사 탐방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서 봐야 될 거는 저는 분위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만 보고 그냥 오지 말고 한 달을 기간 잡고 거기 주변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카페도 갔다가 이제 좀 산책도 갔다가 그리고 주변 그 사람들의 모습도 봤다가 아니면은 뭐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제 뭐 밥집을 가게 되면은 좀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제 좀 관찰을 하는 거죠. 약간 좀 스토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관찰하다 보면은 이게 생기거든요. 이 분위기가 괜찮다 안 괜찮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공간을 보게 되면은 되게 꿉꿉하고 답답한지 한적하고 여유로운지 아니면은 뭔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나는 한적하고 여유롭고 좀 나만의 그 시간을 즐기고 싶은 그런 회사에 가고 싶으면 그 촉을 그 감을 좀 보라는 거죠. 제가 가르칠 때 얘네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고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취업도 마찬가지 낙방을 하게 되면은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가 준비한 기간이 이거였나? 할 정도로 온갖 실패나 좌절들을 맛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한 극복하게 되면 또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이보다 큰 자기 개발은 없다.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실패들을 이제 겪게 되고 또 번아웃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들어 눕는 시간 플러스 또 회복하려고 고군분투한 시간 또 다시 책상에 앉는 시간 내 많은 그 시간들이 되게 소요가 돼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끝까지 했다. 그러면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의 자기 개발이 아닌가.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계속 이제 제가 말했던 부분이지만,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이고 어느 부서에 가고 싶고 어느 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잘 몰라요. 그리고, 본인은 분명히 누군가의 시킴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리더십을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나는 그 회사에서 리더 역할을 맡을 수 있겠지. 이런 환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재학생한테 그 면접 보는데, 면접관 분께서 저한테 막, 팔로우십형이에요? 리더십형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그대로 말해라. 했더니, 그러면 저 그대로 말했더니, 팔로우십형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그 면접관 분께서, 우리는 리더십의 인간을 원해요.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럼 저 떨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 본인이 팔로우십 성향이면 그거를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리더형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또, 나 이거 아닌데, 이거를 포장해서 자기 객관화 안 돼서 들고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통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 문제라 생각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상 그 혼자서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던 기간이 더 많으니까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이제 면접에서 저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도 못 보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고치지 못한 그 애매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봐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단순하게 문서를 정리한 보기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우리가 일을 맡게 되면 워딩을 치더라도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 오는 사람하고 좀잘 정리되어 온 사람하고 봤을 때좀잘 정리되어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잘 전달하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실상 퀄리티가 엄청 좋고 막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예요. 그거는 디자이너라면 약간 미적 감각은 우리가 계속 훈련돼 왔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의 가장 기본의 그 요점은 문서를 잘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PT에서는 나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저는 독학이 가장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레벨에 있으면은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독학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인간 시스템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내 혼자의 정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쳐간 성공 데이터와 실패 데이터의 그 역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이 쉬우면 혼자 준비하면 돼요. 근데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취업 때문에 막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취업 때문에 병도 생기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취업을 독학한 사람들은 진짜 서울대 가는 것처럼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버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막밥 먹을 시간도 되게 아깝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원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기 때문이에요. 적세적소하게 이 사람들이 게으른 거를 아니까 혼자 끝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붙어서 너 해. 이거 꼭이 기간 안에 만들어서 갖고 와. 숙제 검사할게. 이런 것하고 같은 거죠.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식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그 형식 루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회사 업무도 다 패턴화가 되어 있잖아요. 막 오전 9시는 이제 회의부터 시작해서 오전 11시는 이제 개인 업무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일정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도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만들기 편한 루트의 방식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업체도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마다 다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화가 아닌 거죠. 그냥 맞춤형 포트폴리오인데 그 회사를 진짜 거의 그냥 씹어 먹을 정도로 분석을 해야 되고, 이 회사의 문제점을 뭔지 다 써보면서 기록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개별로 이제 만들어요. 저도 이제 첫 학생은 막 UX에 관련된 그 이론을 많이 넣는 걸로 이제 시도했다면, 그걸 따라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이 방법 안 쓰고 또 진짜 형식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할수 없는 거의 이제 10년 차가 알아야 할 정도로 이제 거의 그냥 사업 기획서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냈던 적도 있고 또 이것도 증명하느라 애썼어요. 면접에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준비했냐. 그러니까 학생은 거짓말 치지 않아야죠. 그래서 전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된다. 쉽게 가면 그냥 패턴 형태로 그냥 회사가 그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방법론대로 이제 문서 형태로 만들어 내시는 거. 근데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좀 방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UX 심리학을 가르치는 이제 경문님의 강의를 듣고 이제 저도 이제 만들었는데 강사들마다 이제 가르치는 방법론, 방식들이 되게 달라요. 근데 이제 이분은 심리학을 좀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 특이해서 저도 이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에 완전 벗어난 포트폴리오예요. 이 법칙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중점은 뭐냐면 나는 어플을 분석하는 걸 너무 좋아해를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또 포트폴리오에서 나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좋아해 하면은 그걸 중점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나는 디자인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하면은 디자인 실력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제가 책에서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직무 역량, 그리고 조직 융화, 그리고 도전 열정, 이렇게 세 가지가 위주로 이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도전 열정 빼고는 그 직무 역량이랑 조직 융화가 사실상 좀 후천적 노력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완성형인 사람이 아닌데도 이제 PT를 하다 보면은 나는 일을 잘해요. 나는 잘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완벽성을 더 드러내서 어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디자인 잘해 보여야 되니까, 뽑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완성형, 완벽한 사람, 진짜 막,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보다는 뽑지는 않은 게, 이 사람들도 좀 토임으로서 핸들링이 조금 편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회사에 다녔을 때 되게 완벽하진 않지만 스스로 완벽하다고 착각 속에 빠진 적이 한번 되게 많았었는데, 만들 때 이렇게 해야지 디자인이지.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진행하고 넘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되게 막 뾰족하고 날카롭게 업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아요. 나 완벽하다.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의 부족한 거 인정하고 그거를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 아, 얘가 이 부분에 잘하고 이 부분에 좀 못하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완숙시켜도 괜찮은 인재다. 맞춰가는 약간 그림들이 보이잖아요. PT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나라는 사람이 열심히 배워와서 그 리더가 말하는 대로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 왔거든. 그래서 나는 그 리더랑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든 결과물을, 내 성향은 이런 사람의 성향이야. 너네들이 나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돼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잘 만들어 보일 수밖에 없고. 근데 회사에서는 이 시간을 주진 않잖아요, 솔직히. 바로 이제 이래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은데, 이게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1일씩 내가 좀 했었을 때 완벽하지 않은 그 시간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시간적으로 갈아 넣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내가 만들지 못하겠다. 이 퀄리티를 여기에서 맞춰나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구나를 자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T가 그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 UX 디자이너를 꿈꾸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강의들이 생각보다 좋다.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믿어도 된다. 전달을 하고 싶은 게, 이게 회사에 갔을 때도 팀원들의 믿고 안 믿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을 못 믿는데 주변에 어떻게 나랑 공생관계에 있는 이런 직원들이랑 같이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믿고 끝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약간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돈을 냈으니까 리스크가 먼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선생님이 약간 아리까리해. 그거 아깝잖아요. 그냥 그게 먼저 들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거를 만수할 때마다, 아, 저 못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아, 아까운데. 내가 이거를 끝내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를 저기 버리고, 그냥, 아, 얘 못 가르친다. 아, 프로그램 별론데. 아,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건데,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아요. 막상 가보니까 회사가 내 이상향하고 달라. 그러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얘 일 못해. 근데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어야 되잖아요. 얘가 부족해도, 그래도 오늘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고, 내일 모레 만나고, 한 달 뒤에도 만날 거고. 길게 보라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거에 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X, UI 디자이너를 꿈꾸는 여러분들한테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위해서,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 과정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여기에서 약간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그걸 떠나서 그냥 완성. 그냥 완벽한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완성을 위해서 난 가겠다. 그냥 프로젝트를 끝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하겠다. 다닌다. 에 초점을 두면은 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뿐더러 좀 취업하는 거에 있어서 좀 두려움도 사라질 거고, 그 다음 이직, 그 다음 또 다른 또 이직도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취업 잘하시길 바랍니다.